우리가 유은이 밀어주자. 뭐라고? 유은이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어. 밀어주자, 진욱이랑 둘이 사귀게. 야, 그래도 진욱이 있어도 좀 물어봐야지. 걱정 마. 내가 보기엔 진욱이는 유은이가 딱이야. 그치만 진욱이는... 언니 설마 아직도 진욱이 좋아해? 아, 아니야. 내가 뭐 그런 원숭이 같은 애래. 그럼 됐네. 진욱이랑 유은이 밀어주자. 정말? 그래. 이번 주 토요일 사실 내가 진욱이 불러내서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할 거야. 현수랑 다이도 같이 갈 건데 영화 보고 나서 우리 다 약속 있다고 빠질 거니까 그때 잘해봐 둘이. 고마워 삐약이야. 너희들은 진정한 친구야. 유은이 넌 자존심 안 상해? 나 지금 김유은 아니야. 난 그냥 사랑에 빠진 여자일 뿐이야. 세상에나 징그럽다 정말. 고마워 삐약이야. 네가 최고야. 유은아. 어? 얘들아 안녕. 진욱이도 안녕? 어 그래 안녕. 유은이 오늘 예쁘게 하고 왔네? 예쁘긴 늦잠 자서 그냥 대충 나왔는데. 여기 팝콘 맛있다. 야, 삐약이 너 나와. 유은이 안으로 들어가 들어가. 아이씨. 영화 생각보다 재밌네. 그래, 난 졸려서 제대로 못 봤는데. 아 맞다, 우리 급하게 약속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. 어 그래? 아 어쩌지, 노래방은 유은이랑 진욱이 둘이 가야겠네. 없어, 난 약속. 무슨 소리야, 너 엄마한테 전화 왔잖아. 안 왔는데? 야, 나도 노래방 갈 거야 너네랑. 쟤네들 오늘 단체로 왜 저러냐? 역시 삐약이가 그럴 줄 알았어. 언니 때문에 이번 일 다 망칠 뻔했잖아. 오늘 삐약이 너 때문에 망칠 뻔했으니까 대신 가서 리스트 좀 뽑아. 무슨 리스트? 유은이가 진욱이에 대해서 리스트 좀 뽑아달래.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뭐든지 다. 싫어. 아 삐약이야 왜 그래? 너 유은이 안 도와줄 거야? 그걸 왜 내가 유은이한테 줘? 진욱이에 대한 거? 그거 나도 알아가는데 8년 걸렸어. 그동안 내가 뼈 빠지게 알아온 걸 왜 공짜로 넘겨줘? 절대 싫어. 알고 싶으면 개보고 직접 알아내라고 그래. 이게 뭐야? 이건 도대체 무슨 고기야? 유은이 너 국밥 한 번도 안 먹어봤어? 이런 건 아저씨들이나 먹는 거잖아. 그래? 삐약이랑 비순이는 국밥 없어서 못 먹는데 크크. 싫으면 다른 거 시키던지. 여기 김치찌개도 잘해. 아 아니야, 나도 너랑 똑같은 거 먹을래.